겨울철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실종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동해 수온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임금님 밥상에 오르던 기장 미역도 출하량이 크게 감소해 양식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오징어와 미역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동해 수온은 매년 역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동해 해수면 평균 온도는 최근 40년 이래 최고인 22.2도를 찍었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징어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징어 주어기인 11월 전국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 대비 87% 감소한 2,193톤에 그쳤습니다. 작년은 물론 평년에 비해 각각 61%와 73% 감소한 물량입니다. 지금 그 원인으로는 오징어는 현재 이제 동해 북측 수역에서부터 해서 우리 강원도, 경북 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인데 동해 그 북측 수역에서 지금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3도에서 5도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높은 수온으로 인해서 오징어가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좀 더 이제 늦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오징어의 생산량은 전반적인 감소세입니다.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던 오징어 생산량은 지난 5년 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부산 수산물 공판장의 올해 오징어 위판량은 2016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온 변화 때문에 갈수록 안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우리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고 보면 돼요. 원래는 서해안에 안 잡히다가 잡히니까 많이 잡힌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제 잡히는 동해안에서 잡히던 그 오징어 양은 안 돼요. 잡히는 양이 적으니까 이제 가격이 그 높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활어 오징어 같으면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의 원인은 199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 어선에 의한 과도 어획과 불법 조업,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 그리고 장기적인 해양 환경 변화, 즉 수온 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어장은 남쪽에서 올라가는 난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만나는 동해 연안에서 잘 형성됩니다. 하지만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는 오징어 어군이 동해 먼바다 또는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생물은 적정 서식 수온과 산란 수온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서식지 이동 또는 산란량 감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살기에도 동해는 너무 뜨거운 바다가 돼버린 것이죠. 어민들 사이에서는 오징어가 녹아버렸다라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기서 오징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올랐지. 바다에 오징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방송에는 오징어가 조금 나면 아이고 오징어 많이 났다고 이제 소문이 나거든. 그런 손님들 오시면 아이고 방송에는 오징어가 많이 났는데 왜 이리 비싸다고 이러시거든요. 오징어가 없습니다. 미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전국 미역 생산량은 무려 90%가량 급감했고 부산 기장군 미역 생산량은 사상 유례 없는 0에 근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래 우리 그 수온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미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두 번 이제 시설을 했는데 죽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수온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온도 차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보면 바다에 막 좀 오염도 심각하고 미역이 생미역이 지금 여쯤 되면은 11월 날쯤이래 되면 생미역이 나오거든요. 미역이 다 죽어버렸어요. 바다에서. 얼음도 다 녹아내린다 했었는데. 동해의 해면 수온 상승 온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우리나라 주변 해양 환경 감시와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그 오징어 자원 관리를 점점 더 이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해 쪽에서 오징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국 또 일본과 함께 어떤 그 공동 자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또 최근 어떤 기후변화 수온 상승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그 오징어 자원의 분포 또 어획량 변동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예측 능력을 좀 더 저희가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로 고등어를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오징어, 동해를 떠난 오징어를 우리는 다시 밥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